고작 이딴 아이디어로 콘테스트에 참가하겠다는 겁니까? 대학 입시생들도 이거보단 낫겠네. 호리아글로 주제를 잊었어요? 유자의 영감, 그게 보입니까? 뻔하고 진부해. 다들 요새 힘듭니까? 미치! 고작 해온 디자인이 이거예요? 어디까지 했지? 고작 해온 디자인까지 하셨는데요. 섬세하고 살아 넘치는 그런 엣지. 강유나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표님, 저희 차나 한잔 마시고 할까요? 유나 씨가 준비해 줄래요? 그것도 챙겨가고. 아, 무슨 재채기 때문에 저러냐. 액션! 그럼 다음 회의 때 봅시다. 유나 씨는 여기 정리하고 니네들은 따라와. 오늘 족발 콜? 야, 이게 그렇게 쉽게 정할 문제니? 아휴, 경제증 두시지. 좀 도와줄까요? 죄송해요. 뭐가요? 아까 회의 때 제가. 괜찮아. 저번에 팀장님은 방구도 꼈는데 뭘. 제. 숨길 필요 없어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완성해서 가져와요. 느낌 좋은데 왜? 자신감 좀 가져도 돼요. 응? 알겠죠? 파이팅. 그거 저 아니에요. 네. 어휴, 분위기 너무 살벌해. 숨 좀 쉬자 우리. 자기, 대표랑 아는 사이? 아니요, 일도 모르는데요. 일은 안 한? 목덜미 잡힌 적은 있어요. 농담이 파이팅 넘친다. 아니, 농담 아니에요. 어쨌든 모른다는 거지? 난 대표님이 직접 면접 지시해서 유나 씨 금수저인 줄 알았잖아. 괜히 쫄릴 뻔했네. 놀았나요? 잘 들어. 금수저로 가는 길은 무조건 라인을 잘 타야 해. 대표님한테는 오늘 찍힌 것 같고 팀장 라인 타. 팀장님 라인? 사실 엄청 능력자거든. 근데 맨날 깨지잖아. 대표님 좀 또라이죠? 맞지, 또라이.
아휴, 우리 이 팀장님 이번에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답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잘해요? 아, 못할 때도 있지. 자기야, 여기는 아휴 됐다. 저녁은 뭐 먹지? 힘이 되어드릴게요. 강윤아 씨 오늘 야근한다고 했나? 아니요. 빨리 가. 뭐야, 있었어? 이 팀장. 네? 요즘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아닌가? 윤아 씨, 야식 사왔는데. 먹으면 토할 갑이다. 윤아 씨, 식물 스케치하는 거 좋아하죠? 어떻게 아셨어요? 디자인 스타일에서 보이죠. 초반에 저랑 비슷해요. 제가 어떻게 팀장님 같은 사기캐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사기캐? 능력 있지, 매너 좋지. 간지 터지시지. 아, 간지 터지는. 윤아 씨는 참 순수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요즘 사무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윤아 씨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아, 어제 봤던 디자인 너무 좋던데. 마무리 잘 해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힘내요, 우리 신입. 유자
좋은데요? 진짜요? 완벽해요, 이런 색감. 햇살에 녹아든 유자색 드레스. 아름다워요. 유나 씨, 오늘 저녁 어때요? 사람보단 송혜교 씨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팀장님은 송혜교 씨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요. 송혜교 씨. 난 이런 스타일이 더 좋은데. 어떤 스타일이요? 유나 씨 같은. 저요? 아니, 팀장님 완전 눈이 높으시구나. 아닌데, 나 눈 되게 낮은데. 근데 여기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자주 와요? 예전에는 자주 왔었어요. 남자친구랑? 아니요. 혼자. 생각 많을 때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싸가지고 오면 진짜 최고예요. 유나 씨. 네. 유자색 드레스. 이 팀장이 직접 한 거 맞습니까? 내일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